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 홀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오늘 그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조현병 조울증 초급과정 6기 교육을 그날 시작할 건데요. 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는 홍보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조현병 조울증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상관리, 그리고 또 선순환적 생활습관,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 또는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한 달에 두 번 해서 4개월간 해서 총 8번 32시간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교육이 중심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어떤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시간은 조금 불충분했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서 다룬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동영상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했던 상담 사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고 꼭 올려야 될 내용만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10월 1일부터 이 교육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하면 딱 올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 과정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 쭉 5기를 운영을 했었고 요번에 이제 6기를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 경우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강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기 같은 경우에도 총 27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13분이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8번을 오시기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에 생각을 한 번에 5시간씩 해서 6번 오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난번에 홍보 영상을 잠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에 특강을 한 번에 5시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다들 뭐 끝날 때까지 그날 특강을 5시간 반 동안 했었는데 참석하신 가족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다들 끝까지 다 앉아서 잘 들으셨는데 제가 특강을 하고 나서 느낀 느낌이 한 번에 5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인 것 같다 해서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한 번에 4시간, 8시간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제 제 생각을 수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홍보 영상을 내보낼 때 제가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항상 조현병을 중심으로 자꾸 설명을 하게 되고 조울증 설명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현병 교육과 조울증 교육을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분리해서 이제 교육하겠다고 미리 또 한번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모집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다시 생각을 수정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조현병 조울증 교육에서 한 번에 4시간씩 8회기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육할 때는 이전에 한 조현병 교육이 8, 조울증 교육이 2 정도로 한 8대 2 정도로 교육을 했다면 가능하면 6대 4라든지 뭐 5대 5까지 되긴 힘들더라도 아무튼 뭐 5대 5 또는 6대 4 정도로 그 조현병에 대한 설명과 조울증에 대한 설명에
비중을 좀 맞추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병하고 조울증은 서로 간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분들도 조울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조울증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조현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도 보자면 처음에 그 뭐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씩 지나가면서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울증으로 진단받았던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조현정동장애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지닌 분들도 있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이 교육을 그냥 조현병 교육과 조울증 교육을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어떤 진단적으로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치료 경과에 따라서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지닌 분들도 있고 해서 이걸 분리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제 생각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10월 1일 날 조현병 조울증 교육 6기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이제 이전에는 이 교육 과정을 제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 요번에 우울증자를 빼고 조현병 조울증 교육이라고 조금 간략히 축소했습니다. 우울증자를 뺀 이유는 이전에도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었지만 사실 우울증에 대해서는 그냥 조울증 교육을 할 때 조증과 우울증 증상 설명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또 조현병 당사자들도 상당수가 거의 대다수가 이 병치료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을 한 번씩 겪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조현병 당사자들이나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것은 부인하고 자기를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에서 어차피 조현병 당사자든 조울증 당사자든 우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에 병기해 두는 것이 우리 당사자들이 좀 더 수강 등록하기가 용이하겠다 싶어서 이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였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교육 과정을 쭉 운영해 보니까 사실 그러한 경우는 몇 경우가 되지 않고 해서 계속 번거롭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교육이라고 나열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 교육이 어차피 조현병 교육과 조울증 교육에 초점을 두는 거니까 조현병 조울증 교육으로 명칭을 간략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 교육이라고 초급 과정,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이라고 이 과정의 명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4시간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총 8회기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 교육의 교육비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1인당 90만 원.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우리 당사자분들은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되는 왜냐하면 이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병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 병이 어떤 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병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 병을 지닌 채로 병과는 별개로 또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 과정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과 삶을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병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왕 이 병이 오다가 보면은 많은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병치료에 너무 초점을 두고 병치료만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생활이라든지 삶은 저절로 잘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병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항상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치료도 더 원활하게 되고 이 병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사회적 붕괴라든지 심리적 붕괴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 과정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조현병, 조울증 관련 어떤 환자 교육이라든지 가족 교육들 중에는 가장 강도가 높은 교육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4시간씩 한 번에 4시간씩 8번에서 32시간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보면 뭐 2시간짜리 교육, 4시간짜리 교육 이런 정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라고 해도 한 번에 2시간씩 8번에서 16시간 정도 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수 교육 과정들은 물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은 돈이 비싸죠. 비싼데 상당수 교육 과정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운영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제 교육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하는 교육과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수 거의 대다수 교육과정이 너무 병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어떤 병인가 하는 병의 증상을 설명해주고 진단에 관해 설명해주고 그리고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병을 지닌 가족들이 어떻게 당사자를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 병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장래라든지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삶과 관계된 이야기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보면은 다른 데서 듣지 못하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제 강의에서 항상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병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론 저는 이제 약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낙병원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또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그 곳들의 기관들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그러한 기존의 모든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용할 때 이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교육과정에서 항상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이 병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욕도 올라오지 않고 모든 게 전부 다 두렵고 무섭기만 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관리하고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이 생활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당사자를 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족이 또 스스로 어떻게 당사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에 상당수 교육들이 보면은 어떤 주요 증상이 설명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주요 증상이죠.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 증상과 울증 증상인데, 사실은 이 주요 증상 이외에도 많은 부수 증상들이 있어서 그게 당사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 불안이죠. 모든 당사자가 다 불안해서 절절 매거든요. 그래서 불안, 그 다음에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 또 모든 가족들이 흔히 우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울, 그 다음에 또 공격성,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온순하던 당사자들이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폭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는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들에게서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폭력의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보면은 심각한 어떤 좌절 경험들로 인해서 어떤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라든지, 또 흔히 보면은 어떤 수면 장애 같은 게 또 와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돈 문제, 돈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또 이성 교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흔히 이제 전구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상당수가 이 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어떤 외상적 경험들, 영어로 우리가 트라우마라 하죠. 트라우마를 상당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 문제들이라든지, 아무튼 이 주요 증상 이외에도 부수 증상 관련해서도 많은 설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보면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전에 제 교육에서는 늘 교육을 하다가 보면 약물 치료 설명하고 그다음 가족의 정서적 지원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증상 부분 설명에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해서 주요 증상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고 부수 증상들을 자세히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교육에서는 이제 약물 교육은 제가 이쯤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약물 교육은 가급적 간략히 하고 그냥 요점 정리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영상을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가급적 요점 정리 정도를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번 교육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증상 관리에서도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많이 또 올려뒀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교육에서는 부수 증상들을,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는 뭐 외로움도 흔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수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지난번 4기 교육 때에 이 부분들을 한 주씩,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4시간 다루었고 확고한 인생 목표를 4시간 다루었고 그렇게 이제 다룰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인생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잘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왜 증상에 매여서 이렇게 살게 되느냐, 왜 증상이 생겼느냐, 왜 증상을 없애거나 또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삶의 중심에 증상이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삶의 중심에 증상이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증상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거든요. 증상으로부터 못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중심에 원래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그 자리를 증상이 메꾸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을 애를 써서 없애면 다른 증상이 또다시 그 자리를 메꿔 버리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고, 그럼 삶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확고한 인생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서
결국 증상이 설사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결코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꾸역꾸역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조울증 환자들 경우에 한 번씩 조증 뜨는 게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한 번씩 조증이 뜨면 마치 한풀이 하듯이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걸 뭐를 전부 다 막 한꺼번에 하려고 덤비는 바람에 사건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 뭘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뭘 할 때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의 중심에 정말 자리 잡아야 될 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고요. 그러한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고 또한 확고한 삶의 목표가 생기면 저절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어 가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그 확고한 삶의 목표라든지 선순환적 생활 습관 또 이번 교육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8회기 교육 한 번에 4시간씩 총 8번 32시간 하는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초급 과정,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이 과정은 저희가 대구에 이제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는 이거 대구 대명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여기 건물에 저희가 4층에 상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 2층에 저희가 45평짜리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 좀 널찍널찍하게 들어가면 30분 정도가 앉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넓은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장에 오셔서 교육을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줌 강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을 줌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줌을 연결해 놓고 교육을 할 때 줌으로 연결해 놓고 이제 줌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줌으로 들으시겠다는 분들은 교육을 신청해 주시고요. 근데 줌으로 들으시더라도 교육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은 1인당 90만 원, 당사자는 1인당 60만 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그때 첫 개강하게 되는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6기 과정에 많이들 등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홍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